제가 유로이드 프로를 쓰고 있는데요. 유로이드 프로 사이트에 보면은 이렇게 후상 모니터가 있습니다. 제가 두 개를 지금 설치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요. 설치는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다만 이제 선을 안 보이게 매설하려면은 조금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뒤쪽 부분을 뜯어서 전원을 빼거나 HDMI 케이블 연결하더라도 좀 얇고 긴 것을 이용해서 서로 연결한다든지 그렇게 연결을 해야 되고요. 제가 막상 설치를 해서 보니까 이게 화면도 크고 시원한데요. 뒤쪽 부분에도 무드등 비슷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불을 켜놔서 이런데요. 불을 끄면 이런 느낌이에요. 뒤쪽에서 봤을 때 상당히 멋집니다. 화면도 크고 시원하고요. 처음 메인 화면에서 뭐 음악이랑 비디오, 앱 이런 걸볼 수가 있는데요. 눌러서 이런 걸 설정을 할 수가 있고, 반응 속도는 상당히 많이 빠르네요. 지금 보니까. 이것도 자체적으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안에다가 앱을 설치하거나 이런 것도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로그인 하면은 다 가능하고요. 언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어로 추가를 하고 한국어를 위로 올라가도록 해놓으면 모든 설정이 다 이제 한국어로 변경이 돼요. 홈에서도 한국어로 변경된지 볼게요. 아, 지금 이렇게 바뀌네요. 그쵸? 음악, 비디오, 앱 이렇게 바뀝니다. 지금 여기는 설정 안 해서 영문으로 나오는데 여기는 한국어로 나오죠. 그리고 설정해 보니까 이렇게 뒤쪽에 LED 등 LED 들어오는 거 이걸 갖다가 색을 바꿀 수 있는 설정도 있네요. 보니까 바꾸면 뭐 노랗게 바꾸면 노랗게 바뀌고 하얀색이면 하얗게 들어오고요. 이거는 음량이랑 밝기 조절 가능하고 일단 써봤을 때이 이거 자체만으로도 태블릿인데 반응 속도가 상당히 많이 빨라요. 그래서 뭐 이것만 놓고 사용한다고 이거를 와이파이 잡고 그냥 사용한다고 쳐도 무척 좋은데 이제 유로이드 프로와 연결시킬 수 있어서 제가 유로이드 프로와 연결해 볼게요. 유로이드 프로를 지금 연결시켜 놨는데요. 유로이드 프로는 다른 제품과 다르게 미니 HDMI 단자가 있어서 이걸 이용해서 HDMI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로이드 프로를 통해서 보는 화면을 뒤쪽으로 보낼 수가 있어요. 유로이드 프로에 대해서 리뷰 올려놓은 거는 따로 있으니까 그건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뭐 사용 방법은 뭐 어렵지 않고 이 자체만으로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 가지 앱을 설치해서 직접 사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넷플릭스에서 영화를 본다고 했을 때 넷플릭스 실행하고요. 영상을 이렇게 재생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제가 홈으로 가기 버튼 눌러서 내려둘게요. 그럼 소리는 들리는데 화면은 좀 다른 게 나오죠? 왜냐면은 운전을 하면서 영상을 보면은 불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 상태로 이제 지도를 한번 띄워놔 볼게요. 유로이드 프로와 지금 이 모니터가 연결되어 있고 이 모니터에서 HDMI 아웃을 빼서 또 이쪽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두 개의 모니터를 같은 화면을 띄울 수가 있어요. 방법은 간단한데 앱에 들어가 보면 여기 AV HDMI 입력이라고 지금 이렇게 앱이 있는데 이걸 선택을 하면 바로 이렇게 화면 띄울 수 있습니다. 선택해 보면 HDMI나 AV 이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전 지금 HDMI로 지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화면을 띄울 수가 있어요. 이 화면 다시 또 이쪽으로 넘어가서 같은 화면을 이렇게 띄워서 영상을 두 개를 동시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쪽에서 제어를 하고요. 영상을 보내준 걸두 개의 화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이 만약에 이 가운데 선이 거추장스럽다면은 이두 개를 연결시키지 않으면 두 개를 이제 이거는 그냥 태블릿처럼만 사용하고 이쪽은 연결된 모니터처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참고로 넷플릭스 영상을 이렇게 띄웠을 때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큰데 옆부분이 이제 블랙 부분이 이제 넓게 보이는 게 보입니다. 화면이 이렇게 크게 안 나오고 작게 나오는 게 보이죠. 이럴 때 유로이드 프로 화면에서 지금 옆에 보면 이제 화면을 창을 확대하는 모드가 있는데 이걸 누르면은 이제 확대가 되면서 위아래 좀 잘리겠죠? 이 상태로 놓고 이제 홈으로 나오고요.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넓은 화면으로 나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각각 따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쪽에서도 영화 같은 거 띄워놓고 보거나 할수 있고요. USB 뭐 연결시켜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쪽에서는 지금 웹사이트에서 지금 맵을 띄워놨는데 맵을 이렇게 제어해서 뭐 어디 가고 싶은 경로를 뭐 미리 확인해 본다거나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유로이드 프로를 연결시키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HDMI 입력을 받지 않더라도 이거 자체만으로도 태블릿이기 때문에 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한 가지 아쉬울 수 있는 거는 지금 이 태블릿 같은 경우에는 2,4GHz만 와이파이가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핫스팟을 켰다면은 5GHz로 연결시키면은 얘가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2.4로 호환성 모드죠. 그렇게 연결해 주셔야 이것도 연결이 됩니다. 다만 이제 스마트폰으로 핫스팟을 켰을 때 유로이드 프로는 5GHz까지 연결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빠르게 연결 가능한데 이제 굳이 2.4로 낮춰서 여기까지 연결해야 되니까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유로이드 프로에다가 유심을 넣어놓고 그걸로 핫스팟을 켰다면은 뭐 2.4로 연결시켜서 사용하는 것도 뭐 문제는 없겠죠. 직접 사용해 보니까 뒤쪽에 무드등도 들어오고 해서 꽤 멋지네요. 잘 선정리만 잘 한다면은 유로이드 프로와 잘 사용한다면은 꽤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로이드 프로를 이용해서 뭔가 제어해주고 뒤쪽에서 후석에서 영화 같은 거 멋지게 보고 뭐 이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